진짜 아우야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다. 와. 어떻게 하셨어요? 어? 매운탕이에요. 아, 자, 매운탕. 진짜 끝이 없네요. 저 끝이 아니죠. 용왕 밥상의 마무리는 바로 이 얼큰한 매운탕.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는 매운탕으로 다시 한번 손님들 입 딱 벌어지게 만든다는데.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뭐. 회를 뜨고 남은 대광어 뼈로 끓여낸 용왕 밥상의 완성. 두툼한 광어 살코기가 들어가 푸짐함도 일반 매운탕과는 비교 불가라고요. 다음에 매일 맨 마지막에 꽂힌 매운탕이죠. 그래야 회를 다 드셨다는 말씀이 나오겠죠. 물을 넣고 우려낸 시원한 육수에 된장과 생선뼈를 넣어주고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미나리를 넣고 고춧가루까지 투하. 남다른 크기의 대광으로 끓여서 맛도 두 배. 한국인이라면 회 먹고 매운탕을 먹어줘야 완벽한 마무리 아니겠습니까? 입맛을 확 돋우는 얼큰 칼칼한 국물. 양양 표정이 말해주네요. 양PD 맛이 어때요? 와, 매운탕의 매콤함이 아주 맛있는 매콤함이거든. 뼈에서 우러나는 그 육수가 너무 진해. 아주 잘 맞아. 환상의 궁합이지.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해초 쌈을 시작했잖아요. 해초 쌈의 상큼하고 싱그러움이 이 매운탕의 매콤함과 중후함으로 정리 마무리가 싹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바다의 이모저모를 다 맛본 것 같아요. 천천히 드시고요. 내일 아침도 요거랑 비슷하게 나와요. 와. 내일 아침도 이거랑 비슷하다고요? 네. 아침도 비슷하게 나와요? 네. 우리 다 먹을 수 있어요. 먹을 수 있어.